사람들이 지금 미래를 내려가려면 새로운 방식이 와야 돼요. 왜? 자연은 선천과 후천을 정확하게 지금 나눠놨거든? 그럼 선천시대는 지식의 힘으로 이만큼 성장했는데, 성장 발전이 다 끝났으니까, 이제 후천시대 미래를 내려가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, 선천시대에 있었던 건 전부 다 어떻게 했다?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. 모두 그래. 성경도 그렇고, 불경도, 도경도,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? 전부 다 멈춰 있는 거예요.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, 문화, 문명도 전부 다 멈춰 있는 지가 30년이 넘었거든. 그러면은, 미래를 열어갈 때는 어떤 게 와야 돼요? 요거 말고, 선천시대에 썼던 거 말고, 이건 전부 다 스탑 다 됐고, 요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뭐가 와야 되는데, 그게 바로 새로운 방법이죠. 그래서,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되는데, 우리는 뭐에 지금 고착돼 있어요? 전부 다 상식에 고착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.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서 이제 외공은 끝났으니까 지금 뭘 갖춰야 돼요? 신들이 됐으니까. 신들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바로 뭐냐면 내공을 갖춰야 되거든. 이게 바로 내공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진량이라는 거죠. 신들의 진량이 뭐냐면 내공 말고는 없어요. 왜? 신 자체가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고 우리가 먹는 지식이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니까 비물질 에너지를 신들이 어떻게 돼? 먹어야지 내 영혼에 어떻게 질량과 밀도가 차가지고 내공의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후천시대 돼가지고 이 법을 장착하는데 우리 법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외공은 꽉 차있는데 내공이 안 차있어요. 왜? 내가 영혼이 아직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받아들이는 게내 잣대를 대고 자꾸 어떻게 잣대를 대고 내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 법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학습할 때 전부 뭐였어요? 필사에 가면서 암기에 가면서 막 A4지 용지에다가 되게 똥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면서 볼펜 한 장을 다 피해가면서 공부를 했었거든. 그리고 이렇게 암기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법문을 딱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해하려고 그래요. 분석하려고 그래요. 저 분별하려고 그래요. 뭐 잣대를 대요. 저기 옳니 그르니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이 자글자글 들어가니까 진리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. 왜? 밀도와 질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네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. 왜? 중간에 거칠 놈이 있는데 마음이라는 놈 분명히 있거든. 그러면은 일반 지식은 내 외공에서 그냥 육신에서 머물면 되는데 저 교육 진리는 어떻게 되냐면 질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 영혼에 들어오려면 마음의 에너지를 분명히 거쳐야 돼. 그 마음의 에너지를 거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? 잣대를 대거나 내가 이해하려거나 뭔가 노력하고 있으면요. 저 지식은 내 영혼에 절대 장착이 안 돼. 그러면 내 지금 내공이 만들어져요? 안 만들어져요. 그럼 신의 힘을 맡다가 못 쓰는 거라. 그러면 지금 법을 장착하는 사람들도 내 마음의 에너지를 구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에 어떻게? 내공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 차이점이거든. 그러면 신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바로 뭐예요? 내공이에요, 내공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이라는 거거든. 근데 지금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? 없어요. 왜? 지금도 내공 공부를 하고 있어, 외공. 밖에서 그냥 법문 듣더라도 내 생각을 넣고 잣대를 대고 이해하려고 분별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지 않아가지고 저 법의 진리가 내 영혼에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. 장착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밖에서 껍데기 놀다 보니까 외공은 어떻게? 외공은 늘어난 거예요. 근데 이 외공이 나중에 되면은 계속 머물고 있으면 괜찮은데요. 육신은 어떻게 사라져? 내가 법의 지식을 알았잖아요, 그죠? 그럼 내가 내 육신에 장착이 되면은 계속 머물고 있으면 나중에 쓸때 나오면 되는데 나중에 육신에 머물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. 이게 한계거든? 근데 이게 안 사라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육신과 내 마음의 에너지를 통과해가지고 내 영혼에 딱 장착이 되면 여기 딱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비물질 에너지가 내 영혼의 밀도가 만들어져요. 그 밀도와 질량이 만들어지면 내가 뭔가를 처리할 때, 어떤 미션을 처리할 때, 사람을 이해시킬 때, 법문 한마디 할 때, 뭔가 지혜를 털어나갈 때, 정확하게 어떻게 내 안에서 영혼하고 내 생각하고 결합돼가지고 뭔가 상대한테 지혜로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지금 육신으로 자글자글 외워놨네. 외워놨다 보니까 외공은 지금 뛰어났는데 외공이 나중에 소멸되고 없어요. 없다 보니까 상대가 필요한 걸 물어볼 때는 자연하고 내 영혼하고 어떻게 융합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지혜를 틀어줘야 되는데 지혜가 안 나오는 거야. 왜? 내 육신에서, 머리에서, 두뇌에서 자갈자갈 했거든요. 두뇌에서 자갈자갈한 것은 절대 AI 처리가 안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아는 것 껍데기만 조금 몇 마디 할수 있어도 절대 길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. 그러려 그러면 지혜를 틀고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내 생각과 내 영혼신이 같이 결합작용을 정확하게 해야 돼. 그러려면 내 영혼과의 속 지식이 들어와야 되거든. 근데 왜 지식이 안 들어오냐?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생각이 자글자글 들어가고 또 상대한테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남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마음 에너지 자체가 구동이 안 돼서 내 영혼에 장착이 안 되는 거야. 그럼 뭐이 사람 진량이 있어 없어요? 진량이 없어요.
내 왜곡망 빵빵한 거라. 그러니까 지금 질량이라면 뭐가 지금 질량이 되는 거예요? 내 영혼이 갖추고 있던 밀도, 요게 바로 질량이라는 거죠. 그래서 법문할 때마다 질량 질량 하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량을 물어보더라고. 질량이 바로 뭐냐면 네 영혼의 질량을 지금 말하고 네 영혼의 밀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내 육신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통잡아가 전부 다어저 사람 무술 잘한다고 내공이 뛰어나고 그죠? 지식이 엄청나게 아는 게 많다 해서 내공이 뛰어나다는데 그건 내공이 아니고 내 육신에서 머무는 외공이죠. 외공이고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내공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영혼의 질량이라. 그래서 멘토가 말하는 질량은 육신의 질량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내 영혼의 질량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럼 내 영혼의 질량이 좋으려면 법의 지식이, 특수한 지식이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장착을 해야 돼.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일반 지식만 가지고 있고 이 특수한 지식, 법의 지식을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미래를 열어갈 때 힘을 못 쓰는 거예요. 그래서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어떤 시대냐면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이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되냐면 다 스탑시켜놔야 돼요. 성경도 스탑시켜야 되고 불경도 스탑, 복경도 스탑, 내가 살아가는 습관,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까지도 전부 어떻게 다 깨버려야 되는 거죠. 그럼 이걸 깨버릴 수 있는 게 일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저 사람을 갖다가 이해를 시켜가지고 깰수 있느냐? 절대 깰 수가 없는 거죠. 그럼 누가 깰수 있는 거예요? 법의 지식이. 법의 지식에 진리가 들어오면요, 내 상식을 전부 다 깨가지고, 산산이 부서져가지고, 어떻게 돼? 내 공간이 생기니까, 법의 지식이 들어올 틈이 지금 있는 거죠. 근데 왜 사람들이 지금 법의 지식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, 내 영혼의 질량이 안 좋아지느냐? 내가 너무 많이 채워놨거든. 내가 살아오면서 일반 지식으로, 상식으로, 논리로 너무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,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갖다가 내가 0.1미도 어떻게 내 공간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. 왜? 너무 많이 채워놨다. 그래서 내가 본문에 놓은 게, 채우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, 비우는 사람이 되라. 신이 돼야 된다. 신이 바로 비물질이기 때문에, 특수한 지식, 저 비물질을 갖다가 네가 깨끗하게 받아먹으면, 네가 비워진 만큼 정확하게 다 차게끔 돼 있다. 그래서 법을 듣는 사람들은, 법을 들어가지고 내 육신에다가 막 자글자글 채우려 할게 아니고 내 영혼의 잡티부터 먼저 제거해야 된다.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요. 그말 많이 피어났거든. 피어났으면요. 우주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 문명들 갖다 전부 어떻게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영혼의 질량은 뭐냐면 내가 맑고 깨끗해진 말에 모든 지식을 다 어떻게 받아들여서 다 소화 처리할 수 있다. 그래서 질량이 뭐예요? 그럼 내 영혼의 질량이야. 이게 바로 내공이라.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저 천상에 가면은 무슨 힘을 쓸까요? 육신은 없는데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신들이 갖추고 있는 최대 힘이 바로 뭐예요? 내공이에요. 내공은 뭐냐면 비물질 에너지거든. 그 비물질 에너지가 육신에 담는 게 있고 내 영혼에 담는 게 있는데 육신에 담는 것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? 다 소멸하고 없어요. 근데 내 영혼에 담은 지식은요 절대 잊어먹는 게 아니거든. 안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신들의 질량이 좋다는 것은 아는 게 많다. 근데 네 영혼이 아는 거냐, 아니면 네 육신 두뇌에서 아는 거냐, 요 차이점은 엄청나게 큰 거죠. 왜? 우리는 사후세계를 갈 거거든. 저 은하계 천상계로 갈 것인데, 그건 네 육신이 아는 것은 네 뇌에서 아는 것 전부 어떻게 돼? 자연으로 소멸되면서 내 기억도 다 사라지는 거죠. 근데 내가 신으로 다 갔어요. 신으로 다 갔는데 신이 엄청나게 아는 게 많아가지고 질량이 엄청나게 높아요. 질량이 높으면요, 저 은하계의 주파수하고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내 자리에 차온계 내 자리가 정확하게 마련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은하계거든. 내가 행성에 갈 수도 있고, 아니면 어떤 태양계에 갈 수도 있고, 아니면 은하계 전체를 운영하는 데갈수 있는 건데, 이 물질 세계를 운영하는 건 누가 운영하냐면 인간 신들이야, 신들의 내공, 내공이 운영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질량이거든. 우리가 대우주에 있을 때 지금 뭐가 부족해서 전지 창조가 일어났어요? 신들이 질량이 부족해가지고 상대한테 짜증내고 불평뿐만하고 남탓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탁해진 만큼 정확하게 되게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천지창조 빅뱅이 일어났거든. 그래서 그 모자란 질량을 채우려고 수억 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지구라는 행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 은하계에 딱 바운드리에서 저 은하계, 다른 은하계의 1000분의 1로 축소를 해가지고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도는 게 바로 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전부 다 행성들이에요. 그래서 태양계도 만들어내고 태양계 가깝게 우리 지구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가지고 가장 살기 좋은 세 번째 정확하게 위치를 딱 시켜가지고 네 번째 있는 뭐 화성이 네 번째 있나요? 목화 토 금수. 아, 목화, 토, 금수. 목화 토 금수. 목화 토 금. 그렇죠.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지구하고 화성일 거예요. 그래서 요새 광고 많이 때릴 때 화성에 간다고 막 화성에 살만하다고 화성에 은혜 된다고 막 그죠? 그러니까 지구하고 화성이 가장 살기 좋게 만드는 거죠.
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육신을 다 보고 왔을 때 육신을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? 내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려고. 그러면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왜?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내 영혼의 질량이 같이 좋아지거든.